방구석 미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57, 58, 59 아주 재미있는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 57에서 58 넘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거 뭐 블라인드 테스트 맞출 수 있겠냐 이랬는데 59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그 진짜로 차이가 난 건지 아니면 기분이 기분 탓인 건지 그런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어떤 차이가 느껴지긴 했다. 일단 사운드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기분이라도 더 좋았다. 뭐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57, 58, 59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실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볼 건데 대뜸 드리진 않고 한 번씩 모니터 시켜드리고 모니터 시켜드릴 때는 모든 트랙 솔로까지 다 포함한 모든 트랙을 일단 순서대로 들려드릴게요. 57, 58, 59 그 다음에는 랜덤으로 저희가 기타에서 솔로 뺀 기타 트랙들만 모아서 여러분들께 1, 2, 3번으로 출제를 해드리고 바로 맞추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예습해볼게요. 57, 58, 59 순서대로 전체 트랙 모니터 갑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58 전체 트랙 모니터 갑니다. 59 모니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기타 솔로를 다 뺀 채널로 여러분한테 문제를 출제를 해드릴게요. 네 기타만 들려드릴 겁니다. 드럼이랑 네. 베이스도 다 뺄게요. 네. 자 1, 2, 3 여러분 잘 듣고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출제 갑니다. 네. 네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 밑에 정답이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맞추셨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희는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과연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진짜 또 막상 솔로는 이제
저희가 세 개를 다 다르게 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솔로를 다 제거하고 들었잖아요. 네.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뭐랄까 말로 표현해드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 수준의 차이들이라 은총 씨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저는 구분이 좀 가던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구분해라라는 걸로 내가 가려서 한다면 솔직히 잘 모르고 왔고 이 지금 녹음된 파일들을 내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그냥 이렇게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냥 이 상황에서 굳이 조금 추론을 해본 거는 5구 버피의 에이지드가 그러니까 5758 5구 순으로 가면 갈수록 픽업을 분명히 똑같은 걸 썼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로우 게임 픽업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걸 지금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랑 네네네. 같이. 그래서 57 드라이브 백킹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 느낌이랑 네. 58 요거 이제 인우 형이 쳤던 거죠. 네네. 그리고 59 아 차이가 나요. 59가 개인이 제일 많이 먹네요 느낌이. 제일 시원하다. 이게 또 제가 아까 말했을 때는 59가 출력이 제일 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또 들어보니까 또 아니죠 지금. 근데 59가 개인량이 제일 많이 들리고요. 오히려 58이 좀 깔끔한 사운드가 납니다. 57은 좀 빈티지한 락이. 57도 세요. 그러니까 이게 57이 하이엣지가 좀 더 있죠. 지금 59 들어보면 그렇죠. 중저역이 굉장히 그렇고요. 그래서 57이 59, 시원한 게임. 그래서 59가 훨씬 좀 그래서 좀 무겁게 들렸던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약간 로우 게인인가? 라고 했던 느낌인데 그런데 로우 게인이 아니고 로우 쪽에 쪽이, 조금 네, 그게 더 돼 있다. 큰 느낌. 자, 그러면은 59, 이번 59부터 네. 클린톤 한번 가볼게요. 클린톤 아주 궁금합니다. 클린은 58이 제일 클린다웠던 느낌이 있거든요. 들어보죠. 그쵸? 좀 더 라이트하죠. 좀 밝고 청량한 느낌이 있어요. 아 이게 참 어렵네요. 진짜 이... 57 아 어렵다. 클린 진짜 구분하기 너무 어렵다. 아 오케이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 트랙에 쌓이면은 이거는 거의 구분하기 어렵다. 구분하기 어렵다. 근데 지금 정말로 여기에서 지금 구분할 수 있는 하나 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 말이냐면 58과 59는 솔직히 진짜 거의 구분을 못할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미세한 차인데 확실히 57이 하이가 좀 더 있네요. 지금 클린톤 들어봐도 57이 제일 쨍하고 그 예전부터 그 57 그 레스폴이 약간 공격적이고 블랙뷰티든가 간에 골든탑이든가 간에 훨씬 더 좀 날카롭다라는 거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그런 리뷰 글이라던가 아니면 뭐 일반인이 자기가 소유하면서 뭐 썼던 글 혹은 뭐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여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우리처럼 막 엔더톤 이런 데서 5758로 막 비교할 때 막 소리 들려줘요.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보면 아 확실히 57이 조금 더 약간 날카롭게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 근데 솔직히 그거 말고는 진짜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어렵겠다. 네. 이거는 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은총 씨랑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57이 이 중에 가장 좀 그 하이 쪽이 좀 쨍하게 락킹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59가
중저역이 조금 풍성하게 먹는 게인 느낌이고, 58이 가장 로우 게인. 제일 게인량 자체는 적고 좀더 클린한 느낌이 좀 강조되는 느낌인데, 물론 개중이란 얘기지 58이 전혀 클린한 기타가 아니에요, 여러분. 58을 무슨 클린톤 쓰려고 쓰는 기타 당연히 이런 거 아니고, 백킹도 아주 시원하고 후련하게 잘 먹는데, 이 세 개 중에 비교를 해 보자면은 57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예전에 그 58을 많이 구매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항상 58이랑 59를 뭐 물론 기타마다 정말 이 쳤을 때 느낌도 다르고 왜냐면 플레이라는 사람은 연주할 때 느낌이 중요하니까 그걸 떠나서 그냥 바깥에서 청취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 58 사운드랑 59 사운드가 그렇게 많이 다른가? 나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소리를 듣는 입장에서는 뭐 딱히 정말 대단한 차이가 안 느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58을 구매를 많이 했었어요. 뭐 구매를 많이 했다는 것도 말도 웃기지만 어쨌든 58을 그래서 그렇게 소비를 하고 연주할 때 쓰고 되게 진짜 알차게 잘 썼었는데 오늘도 녹음해보니까 사실 58이랑 59는 딱히 구분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57도 포함해요.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개 중에 57이 가장 57스러운 느낌을 좀 내지 않았나. 맞아요. 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미지에 가장 부합했었던 건 57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피랩이라고 해서 사운드가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만큼 특출나게 더 좋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막상 따로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네, 어렵네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연주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느낌이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이 시각적인 영향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받는지 많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역시나 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셋 다 다 좋다. 셋 다 좋다. 셋 다 좋다로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 여기서 무엇을 구매하시는가는 여러분들의 주머니 상황과 그리고 본인께서 원래 꿈꿨던 드림 기타가 무엇인가. 맞습니다. 거기 안에서는 무엇을 구매를 하셔도 사실 후회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다 맞아요. 너무 좋아서 뭐 구매 뭘 구매해도 다 좋을 것이다. 그러네요. 디자인적인 취향 그리고 숫자에 대한 취향 57, 58, 59 중에 나는 아우 그래도 58 개띠지 뭐 이런 그 숫자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59년은 왕십리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좋을 수가 있어. 무슨 씨 58 개띠지를 왜 넣은 거야? 그러니까 뭐 아니,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뭐든 간에 취향을 따라 그러니까 오늘 세 개를 들어보고 나서 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이걸로 되는 게 이걸로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맞아. 됩니다. 그게 정확해요. 57은 되고 59가 안 되고 59가 되고 57이 안 되는 건 그런 건 없고, 없어요. 그리고 저처럼 깁슨을 워낙 좋아하는 이제 입장에서 저도 그런 게 59를 두 대나 샀잖아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해서 그 뭐 그치 뭐 사실 효과적으로 치자면 의미는 없는 거지. 그냥 좋으니까 사는 거지. 근데 이제 나의 59는 다른 건 픽업이 다르거든. 그러면 또 아예 완전 다른. 아 그러면 왜냐면 또... 오리지널 60년대 픽업에 박혀있는 59그 그리고 여기는 내가 계속 픽업을 막 이것저것 껴보고 있고 지금은 59년 펫 픽업이 박혀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소리가 다르지. 근데 그거 다르다고 생각을 하잖아? 교집합이 이만큼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런 보시면 느낌. 돼요. 그 남들이 들었을 때 뭐가 얼마나 다른데 나만 아는 거. 나만 아는 거죠. 근데 스트렛은 만약에 57이랑 6이다라고 하면 57로 되는 게 6위로는 안 되는 게 있고 6위로 되는 게 57로 안 되는 게 있어. 이건 뭐 로즈우드와 메이플의 차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57, 58, 59는 확실한 거는 얘로 되는 게 얘로 안 되는 거 없으니까 어디까지나 진짜 100% 여러분의 취향으로 구매를 하셔도 전혀 후회는 없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7, 58, 59 비교 시간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거의 차이가 없는 애들 우리의 기분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생각했던 것들 이렇게 실제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계속해서 셋하면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57, 58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머피랩 가지고 계신 분이 야 오구가 머피랩의 소리가 훨씬 더 좋지 라고 그런 말 들어서 기 안 주셨네. 현혹되지 않으셔도 현혹되지 됩니다. 현혹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냥 본인의 기타가 가장 좋은 기타입니다. 빵구성 미션의 양삼의 다른 코딩 타임스.